단짠단짠 소스가 일품인 니고랭 라면. 니고랭 라면 맛있게 만들기 함께 해볼까요? 팬을 중불로 예열하고 식용유 한 큰술 두른 후 계란을 반숙으로 부쳐서 그릇에 걸어 놓아요. 마늘은 얇게 편 썰고 청양고추, 홍고추, 대파는 통송 썰어줍니다. 끓는 물에 라면 사리 넣고 2분 30초만 끓입니다. 중불에서 마늘을 볶다가 홍고추, 청양고추, 대파 넣고 더 볶아요. 삶은 라면을 건져서 후라이팬에 넣고 액체 스프 2개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접시에 볶음라면을 담고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분말 스프 2가지를 뿌려준 후 잘 섞어서 드세요. 단짠 소스와 마늘 대파 기름 그리고 계란 후라이까지 함께 먹으면 환상의 콜라보죠. 여러분들도 니고랭 라면 꼭 드셔보세요.